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구름이네는 분갈이에 나섰습니다. 오늘은 뼈저기 선인장 2개 오늘 분갈이 해줍니다. 원래 얘는 분갈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얘를 여기다 하려니까 너무 작잖아요. 그래서 얘를 둘이 집을 바꿔주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고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뒤집어 없습니다. 엎어야 집이 가능합니다. 얘가 집이 좀 큰 감이 있죠. 그래서 얘를 비우고 얘를 얘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사이즈도 맞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뼈저기는 별로 뭐 크게 뭐 드리거나 하지 않아서 몇 개 없는데요. 그 와중에 또 있네요. 있어. 있는 애들 잘 키워야죠. 우선 요 아이를 작은 데로 옮겨 볼게요. 오늘은 뾰족한 애들이라 특별히 제가 빨간 코팅 장갑을 꼈습니다. 요 작은 가시들이 손에 박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냥 두고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조심하는 게 좋죠. 밑에 제가 요 흙분을 하도 작아가지고 밑에 난석 하나 깔고 모래 깔고 여기 야생화 흙을 제가 했습니다. 얘들은 거의 배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안 크더니 뿌리도 별로 없네요. 이제 얘들은 여름이 힘들어요. 이 선인장들은 여름에 제대로 물 관리 잘못하고 하면 속이 그냥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서 썩어서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. 이 작은 데 들어가면 더 귀여울 것 같아. 얘는 그래도 굉장히 털이 부드러워요. 털이라고 했나? 가시 부드럽고, 근데 요 뒤에 있는 애가 좀 억세죠. 뒤에 있는 아이는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 저는 이름을 잘 몰라요. 근데 꽃이 선인장들이 이쁘잖아요. 근데 원래 꽃을 안 피워주네요.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분갈이 해줘야지. 분갈이 선인장은 거의 분갈이를 잘 안 해주잖아요. 얘가 막 달라붙어요. 분갈이 해줬으니까 얘들이 또 좀 자랐으면 좋겠네요. 잘 안 자라도 너무 안 자라네. 물 거의 잘 안 주잖아요. 그래도 물 줘야 돼요. 선인장도. 이게 말라요. 마른다는 거 있죠. 식물들도 마른다는 거. 물을 안 주면 얘들이 말라요. 이렇게 통통해야 되는데 얘는 소정이라는 아이예요. 꽃이 굉장히 예뻐요. 여기 중심부가 조금 심상치 않죠? 뽀얀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. 소정이라는 아이. 제가 19년 12월 5일에 저한테 온 아이인데 오래 견뎠죠. 근데 진짜 안 컸답니다. 해볼게요. 이 아이는 여기 얘도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. 그 상토 성분이.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밑에 상토 성분이 많아서 그냥 이거 완전히 안 뒤집고 그냥 심어둘 것 같아요. 잘못 영양 주면 또 애들이 썩을까봐. 흙이 완전 딱딱 다져졌어요. 이 아이는. 얘가 제가 전혀 가위를 얘는 날짜를 안 적어놔가지고 언제 들어왔는지도
너무 딱딱해요. 너무 딱딱하고 또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아요. 뭐 예상은 돼요.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. 어떡해. 너무 힘세면 어떡해. 가시도 이렇게 많은데. 어머,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갔나 봐요, 뿌리가. 어머, 이렇게 시름한 걸 보여줄 줄이야. 쉽게 될 줄 알았지. 어머, 밑에까지 완전히 찼나 봐요. 어머, 소리 몇 번. 아이고, 어머, 소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. 세상에, 뿌리가. 어디까지 들어갔어요? 선인장 이렇게 뿌리 깊이 갈 줄은. 이게 배수 굉장히 잘 되는, 그게 마사가, 많이 굵은 마사, 뭐 그런 거 많이 섞여 있어요. 뭐 잘 지내고 있었네.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. 이 뿌리 보세요. 뿌리가 이렇게 깊었어요. 좀 잘라버려. 가위질 잘하는 구름맘입니다. 조금 부담스러운데요. 뿌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파줘야 될 것 같아요. 뿌리가 너무 또 조금 더 깊이를 두고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같으네요. 어머, 예상이에요. 강적입니다, 강적. 새 흙을 아래쪽으로 넣어줄게요. 야생화 흙으로. 특별 분갈이 해줬으니까 꽃 피워줘야 돼. 선인장은 토분이죠, 그죠? 당근에서 조그만해, 조그만해 토분들하고 막 섞여서 온 그 토분이에요. 맨날 당근 광고네. 제가 그렇게 삽니다. 요 면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요나, 뾰족한 아이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기존의 흙을 그냥 여기 봐. 아, 여기 예상외로 광적이라 온갖 도구들이 다 나오네. 그래도 하나도 안 찔리고 무사히 양쪽으로 집을 바꿔줬습니다. 선인장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얘 보면 당장 이름 알 텐데, 저는 내 새끼 이름도 모른다, 그죠? 그래도 토분에 심어 놓으니까 훨씬 예쁘다, 그죠? 우리 식물 없는 집 가면 진짜 이쁨 받을 아이들인데, 우리 집에서 그냥 이쁨도 못 받고. 이렇게 두 아이 집 바꿔서 분갈이 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